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산제사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복으로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에 말씀을 가지고 두 분류의 신앙이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세상에서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세계에서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두 분류의 신앙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분류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서도 또 두 분류가 있는데, 그 분류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달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여 깨닫지 못하고 듣는 귀가 어둡고 보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또 3절에서 6절,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7쪽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돌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하게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회함과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라. 아멘. 자, 이 여기에서 보면 두 분류의 신앙인이 나오는데,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도의 초보와 같은 신앙인이 있고 또한 완전한 대로 나간 그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의 초보로 나간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떠를 닦는 사람들이 도의 초보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도의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할까? 완전한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완전한 신앙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손이 4절에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 이런 자들이 완전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도의 초보와 완전한 신앙,
이 두 분류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좀 더 우리가 깊이 알자면 도의 조건은 무엇일까? 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의 그 앞에 전주에 보면 숫자가 있는데 나눠져 보면 그게 복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말씀이 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벗어나서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런 자는 그 전 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러면 신앙을 많이 오래 했다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뭔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보의 말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식구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젖과 같은 말씀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는 어떤 자인가 했더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참된 그 초림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겠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알고 깨닫는 그 방법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다? 분별하는 자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장성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초림 때에 젖과 같은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요 단단한 식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봐서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말씀이고 즉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그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꿈몽자가 아니라 어린몽자,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기초적인 그러한 말씀이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단계 율법의 말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알고 참된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에도 또 두 분류의 신앙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거기에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또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에도 보면 온전한 신앙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거울은 지금 오늘날의 거울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는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노수로 만든 노거울로 노수로 거울을 만들어서 그걸 보면서 자기 얼굴을 비춘 것처럼 여기에 거울이라는 것은 노거울처럼 자세히 오늘날의 거울처럼 자세히 나오는 게 아니라 희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거울을 보는 것과 같고 또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다는 것은 이렇게 마주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부분적인 것을 안다는 거죠. 온전하게 성경 66권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적인 것만 알고 또 부분적으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장을 다 전체적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느 목회자의 고유의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전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먼저 알았으니 배웠으니 이 온전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성도들이 모두 이 말씀을 깨닫고 천국에서 아버지 모시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대마다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참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율법에 관한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상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이 궁금해서 여쭤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공함하고 관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아는 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뭘로 말씀을 해 주셨느냐면 비유로 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비유로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3000년 전에 아사르 시인이 아사르 기자가 비유로 말씀을 전하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렇게 비유로밖에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홀로 계실 때에 이 비유로 된 말씀을 해석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아는 자만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계시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건 맞죠. 예,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 했더니 시편 110편 130절에 보면 열어서 주시는 말씀,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한 우리가 또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 받은 자로서 어디에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완전한 죄를 예배하시고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밝혀 알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분별하여 완전한 죄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결과는 아는 자는 천국이요 모르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천국에 가는 건 맞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요 자기의 의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그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류의 신앙인에 관하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상고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분류의 신앙인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분류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믿는 자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함께 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이 한반도 복음 방송이 아버지 나라 역사를 위하여 정말 귀히 쓰임받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기도를 싸우는 자이다. 아멘. 아멘.